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76048 아이언 스컬 잠수함 공격이라는 제품입니다. 2016년도 이번에 새로 나온 마블 제품이고요. 자, 피스는 저기 뭐야, 몇 피스냐? 335피스. 생각보다 뭐 피스는 적은 것 같은데, 대형마트에서 한 51,900원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미국 레고 쇼핑몰에서는 29.99달러. 역시나 좀 비싸긴 비싸네요. 그래도 좀 레고에서 정가지로 바꿔서 가격은 조금 내린 것 같은데, 미니 피규어 4개 들어있고요. 요런 이제 저 아이언 스컬이라고 했는데, 그 레드 스컬이죠. 레드 스컬이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부스터 같은 걸 달고 있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 스컬 같은 경우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숙적인데, 자, 캡틴 아메리카를 이렇게 밑에 가두고, 히드라 헨치맨하고 이제 아이언맨하고 싸우는 건데, 아이언맨도 새로운 슈트가 드디어 나왔네요. 아이언맨 마크 37번, 헤드해머. 저번에 한번 짝퉁으로 보여드렸었죠. 그거 보여드렸는데, 스쿠바 캡틴 아메리카, 스쿠바 아이언맨이라고 되는데, 요게 마크 37번이고요. 히드라 드라이버, 히드라 뭐 헨치맨, 히드라 뭐 쫄따구, 쫄병으로 보시면 될 거고, 아이언 스컬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드 스컬 해가지고 또 쟤는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멋진 잠수함에서 물속에서 싸우는 제품입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 어떤 기능일까요? 자, 아예 저 캡틴 아메리카가 탈출을 해서 방패를 던져서 공격을 하고, 자, 레드 스컬하고 아이언맨하고 한판 붙는 그런 캐릭터네요.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가둘 수 있고, 뭐 사슬로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미사일 발사되고 보관은 뭐 그 정도 기능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코믹북스 만화책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요. 2015년 11월에 나온 신제품입니다. 자, 어떤 건지 열어보도록 하지요. 자, 프로모션 같은 건 안 들어 있고요. 자, 나와주세요. 자, 나왔으면, 자, 1번. 이게 봉투가 얼마 전부터 이런 게 나오죠? 나오는데 그 의미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2번 들어있고, 3번. 봉투 3개 들어있고요. 자, 설명서 1권, 하고 스티커 들어가 있고, 2번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뭐, 다른 제품들에 대한 소식이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76049. 거의 뭐 한 10만원 돈 되는 제품이어서 구입은 안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빨리 보여드려야죠. 그거 외에 뭐, 두 제품 외에는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네요. 자, 하여튼 뭐, 한번 나온 거고요. 자, 코믹북 볼까? 이거 보면 대충 스토리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자, 얘 누구야? 아, 이거는 아까 저 보여주지 못한 거, 그 제품에서 싸우는 거 뭐 그런 거 같고요. 아이언맨이 보고 캡치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출격을 합니다. 자, 출격을 했는데 헨치맨이 공격을, 헨치맨 정도야 뭐 그냥 간단하게 처치를 하고, 자, 그러나 미사일을 공격한 거 맞고 이제 둘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고, 캡틴 아메리카 그 여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냐? 어떻게 탈출했는지 좀 모르겠, 바다에 부딪히는 바람에 문이 어떻게 열렸나 보네요. 이렇게 달해서 탈출을 해서, 대판 싸운 다음에, 나쁜 놈을 가두고,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그 새로운 그 다른 제품, 그거에 대한 소개인 것 같은데, 자, 요 괴물이 이번엔, 그거는 DC 코믹스구나. DC 코믹스 새로운 괴물 나오던데, 자, 하여튼 이렇게 공격을 하고, 뭐, 싸우면서, 뭐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캐릭터, 만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 봉투 나와주세요. 자, 생각보다 막 피스는 많지 않아가지고, 금방 만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 자, 얼마나 멋진 제품이 들어있을지, 블럭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시는 마크 37번 헤드해머 제품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위쪽에다가 갑옷을 입혀줍니다. 자, 히어로 팩토리가 생각이 나네요. 자, 히어로 팩토리야, 돌아와라.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 앞쪽에다가 이런 코어를, 히어로 팩토리 흉내내나. 자, 코어 흉내 끼워주시고, 자, 토니 스타크 아저씨 인상 쓰고 계신 얼굴, 뒤쪽은 웃고 계신 얼굴 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씌워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짝퉁에서 위에다 갑옷을 끼우는 게 나왔었는데, 저기 레고에서 이번엔 제대로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손 쪽에다가 이거 두 개 끼워주시고, 자, 아까 그 겉에는 그냥 저 아이언맨이라고만 저 스쿠바 아이언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47번이라고 그러니까. 자, 놔두시고,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미니픽이 됐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히드라 헨치맨, 히드라만 좀 뭐 쫄따고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따가 끼우면서 다시 보여드리고요. 이쪽에다가 마스크, 동그란 게 위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게, 자,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속에서 잠수할 수 있고, 얼굴 뒤쪽은 이렇게 히드라 H 로고가 써 있고, 뭐 다른 건 없고요. 바닥에다가, 자, 이렇게 물갈퀴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는
산소통도 없는데 어떻게 헤엄을 치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죠. 일반적인 모습이고, 대신, 여기다가 이것도 얘도 껴줍니다. 물 속에서 갇히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얼굴은 조금 다른 느낌이네. 자, 얼굴 확실히 끼우기 전에 살짝 보시면, 자, 이런 식의 프린팅이 자, 되어 있고요. 눈이 좀 파랗게, 물안경 같은 경우 이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슴 프린팅, 뒤쪽 프린팅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꽉꽉 껴라. 자, 이렇게 물 속에서 헤엄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헬멧은 따로 안 들어 있고요. 방패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 되겠습니다. 자, 레드스컬인데요. 레드스컬, 아이언 레드스컬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 없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슴 쪽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 자,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자가 없으니까 좀 아쉽다. 그쵸? 군용 모자 같은 거 딱 있으면 좋을 때. 아, 아이언맨 저거 빠졌구나. 아이언맨 같은 경우 뒤쪽에다가 요걸 요렇게 끼워서 걸어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규어 4개 들어가 있고요. 자, 메인 제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조립 전과정을 다 보여드리니까 지루하게 느끼신 분들 뒤쪽 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런 희한한 블록에다가 자, 노란색 4개는 그냥 미식 끼워놔 버렸고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그 헨치맨이 물속에서 헤엄칠 때 쓰여가는 무슨 뭐 스쿠바 저 작은 모터보트라고 하긴 그렇고 미니 잠수함?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레고 홈페이지에 정보가 안 떠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나오게 되면 밑에 코드는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돌리셔서 자, 요거 하나 끼워 주시고 그리고 앞쪽에다가 이제 수중 작살 났다. 요거 두 개 기다란 거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 자, 어디 갔어? 너 일로 와. 자, 일로 오셔서요. 아, 몸을 뒤쪽, 야, 왜 또 아이언맨이 왔어? 자, 예전에 배트맨 뭐 스쿠바 그런 제품이 있었죠. 예, 네,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거랑 그런 쪽 조금 더 길긴 하겠지만, 요건 요런 식으로 하셔서, 아, 잡아주고,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면서, 자, 오리발로 저어주시면서 나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런 거 들어가 있고요. 자, 바로 잠수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작은 블록으로 시작을 하네요. 자, 시작은 작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도 2016년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멋지게 창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저기 성경책에 나온 얘기인가? 성경책이 어디든 좋은 얘기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리고 요 블록 가져오셔서 여기 옆에다가 자, 이런 걸 하나 끼워주시고 자, 어떻게 좀 새해 계획은 좀 세워보시고 멋지게들 지키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 대칭으로 똑같이 하나 만들어주셔서 자,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되겠고 자, 차곡차곡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도 뭐 새해 계획 세우시면서 무슨 뭐 거창하게 뭐 전국 1등, 전교 1등 뭐 거의 꼴등하던 분이 뭐 아이 뭐 탑 성적에 올라가자 라고 계획을 하기보단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실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셔서 그 하나하나씩 채워가시다 보면 금방 레고 블록 만들다 보면 언제 이렇게 큰 게 만들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요게 아까 메피스였죠? 저기 335피스, 365피스가 안 되는데 여러분 365일 이렇게 한 피스씩 키우시다 보면 언젠가 이런 그 멋진 잠수함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레고랑 우리 사는 거랑 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멋지게 채워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파이팅! 갑시다. 파이팅 하셔서 2016년도 멋지게 보내셔서 아 2016년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너무 좋았어 그런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네모난 블록 가져오셔서 이쪽에다가 테크닉 블록이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반대쪽도 끼워서 4개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 기다란 거를 연결해 주시네요. 자, 연결해 주시면 뭐 반대쪽도 연결하시면 되는데 그냥 끼우시면 안 되고 자, 맨 끝에다가 자, 요거 연결하는 블록 끼워주신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커집니다. 자, 갑자기 좀 크기가 커졌죠. 살다 보면 또 이렇게 크게 메꿔야 할 때도 있겠죠. 자,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크게 메꾸지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한 발 한 발 걸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이 티벳을 침공해서 티벳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그 인도로 넘어갔는데 티벳에서 인도 넘어가려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넘어온 사람 중에서 한 명이 할머니였답니다. 할머니였는데 등산 장비도 없이 그 험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히말라야 정상을 통과한 건 아니겠죠. 거기 옆에 뭐 돌아가는 길도 있고 그렇게 통과했을 텐데 막 눈 쌓이고 뭐 얼음 쌓이고 그런 길을 맨발로 해서 통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기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거기를 통과하셨냐고 알려달라고 비법을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도 2016년도 지나고 나셔서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일을 거두셨습니까 하셨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레고 블록 하나하나 끼우듯이 2016년 하루 한 해 한 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면서 멋진 결과 같이 만들어 보아요. 그러실 거죠? 네, 저도 오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서 헬스클럽 뛰면서 보통 텔레비 보면서 뭐 음악 들으면서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가만히 별 생각 안 하면서 자 이렇게 끼우신 걸 가져다가 요거랑 연결을 해주십니다. 설명서에는 뭐 애매하게 돼 있어. 자, 하여튼 이렇게 끼워서 연결되어 갖고 있고요. 자, 연결된 거 안정적으로 끼워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이쪽에다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주셔서 밑에 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연결해 줍시다. 연결해 주시고 그거 보면은 저거 뭐더라? 유튜브에 요즘 보시면 뭐 그 자막 만드는 기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자막을 제가 만드는 것도 대적이지만 뭐 여러분이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막은 무슨 자막. 가끔 외국인들이 가끔 아주 가끔 자막 따라주세요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막 따라달라 막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뭐 한국분들하고 놀기도 바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진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생각을 해봐도 외국 저 글로벌 시장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어 배울 생각도 없고 자 이렇게 블록 끼워주셔서 양쪽 옆에다가 하나씩 똑같이 또 하나 만들어주셔서 옆에다 끼워서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에다가 요렇게 옆에다가 요걸 끼워주셔서 저쪽에다가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똑같잖아. 진짜 끼워놓을걸.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옆에다가 장착을 해주시고요. 위쪽에다가 핀 가져다가 자 연결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빨간 거에다가 자 이걸 갖다 끼워주시고 자 우리 아이언맨하고 저기 누구야 캡틴 아메리카는 이번에도 참 고생을 하시는데 자 우리도 2016년도 멋진 슈퍼히어로가 됩시다. 뭐 슈퍼히어로즈가 별겁니까? 아,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악과 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건데 우리도 뭐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싫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차곡차곡 해나가는 게 슈퍼히어로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2016년도 뭐 학생으로서 아들로서 직장인으로서 뭐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그 슈퍼히어로즈의 능력들을 멋지게 발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담비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제품들도 네, 물론 제가 좋아서 샀죠. 80만원치 무진장 무식하게 좀 구입하긴 했는데 자 이렇게 하신 거 가져다가 저 가운데 쪽에다가 자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저쪽에다가 네 칸짜리 독특한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네 개를 가져다가 자 이런 식으로 방도 아니고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 그렇죠? 자, 뭐가 조종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를요. 왜 안 들어가니?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이번엔 옆쪽에다가 이렇게 돌리셔서 맨 위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하나 눌러서 저랑 들어가라 들어가시고 조그만 것 있어 이런 자 긴장했다 들 들어갔구나 자 이게 딱 맞 붙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블록 가져오셔서 이쪽에다 이렇게 하나 껴주시면 되겠고 자 뒤쪽 돌리셔도 뒤쪽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하나 껴주시고
저쪽 위에다가 요거 하나 똑같이 껴서 주시고 작은 거 하나 똑같이 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이놈의 틀린 그림 찾기. 자, 안 보여요. 자, 안 보이지만 요쪽이네요. 이쪽에다 이렇게 껴서 주시고 반대쪽도 자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당들끼리, 악당들끼리가 아니구나. 악당하고 이제 슈퍼히어로즈가 싸우는 그런 스토리인데 좀 협상을 하고 좀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나? 왜 얘네들은 항상 싸우기만 할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타협을 할 뭐 그런 게 없긴 하겠지만 예. 가끔 그런 거 보다 보면 쟤네들은 협상 같은 거 안 하나? 물론 이제 뭐 종종 저기 그 뭐야 그 조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어로들 데리고 협상을 벌이기도 하고 좀 이제 뭐 협박도 하고 그러긴 하죠. 예. 그 살아가시다 보면 그 사람들을 그 협박 이렇게 하시면 1번 설명서 끝났고요. 2번 설명서 계속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막생이라고 치게 되시면은 뭐 선생님도 설득하고 뭐 친구도 설득하고. 자, 이렇게 만드신 거 두 개를 가져다가 이쪽 뒤에다가 이렇게 껴주십니다. 자, 뒤에 나가는 뭐 추진다는 엔진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 자, 이쪽에다가 세 칸짜리 이렇게 하나, 이쪽에도 세 칸짜리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벽돌 가져다가 자, 평평한 쪽을 이쪽으로 껴서 주시고, 자, 이쪽 연결해 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세운 걸 이쪽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 거 투명한 거 위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셔서 이쪽에다가 올려 주시고 똑같이 이쪽도 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배나 자동차나 뭐 대칭이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자, 8칸짜리 블록 가져다가 자, 끼워 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일하는 건 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팔고 아 저는 연구직만 할 거라서 저 설득 같은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뭐 무슨 뭐 발명이나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또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설득하고 그건 참 무진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길거리에 세일즈맨도 그렇고 예, 다양하게 그렇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부모님하고 그러는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뭐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도 그 설득의 과정이죠. 예, 설득에 대한 책 같은 것도 서점 나가면 무진장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기보다는 그런 걸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시는 쪽으로 생각하셔서 남을 좀 더 잘 설득할 수 있고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얼마 전에 만화를 보니까 그 허영만 씨 만화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남을 설득하려면은 우선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두 번째로는 남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선 아무리 좋은 카드가 있다고 해도 좀 재수 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대화가 안 되죠. 장난하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뭔가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식들한테 부모 장난감을 못 사준다고 설득을 하든지 뭐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자, 이렇게 긴 블록을 가져다가요. 자, 총알 어디 갔니? 자, 총알 나왔어. 자, 총알 끼우는 부분 두 개 가져다가 자,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가끔 보시면 이제 댓글로 저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단순한 거기도 하죠. 뭐 별거 아니고기도 한데 보통 이제 부탁 같은 경우는 뭐 장난감 주세요. 그런 거 당연히 안 주죠. 제가 왜 줘요. 예,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좀 뭔가 좀 저 남들한테 설득하거나 뭐 하실 때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물론 그 예의를 갖추고 그 다 한다고 반학 바뀌는 건 아니지만 자 한쪽에 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다가 또 똑같은 거 하나 똑같이 만들어 주셔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잘 안 들어갔다. 저쪽 끝부터 껴야 되는구나. 자, 끝부터 껴서 이쪽도 자, 잘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끼워온 게 벌써 이렇게 블록이 많이 더 진도가 나갔네요. 자, 그러고 빨간 문어 자, 가져다가 옆에 정확한 위치는 없고요. 그냥 대충 이쁘장한 위치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남을 설득할 때는 그런 거 기본적인 거 잘 아셔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날개 두 개 갖고 오셔서요. 자, 또 돌려주셔서 저쪽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하셔서 자 날개랜다. 저기 비행기에서 날개지만 이건 뭐 바람을 물속을 가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시 여기서 빠져 계시고 자 이번에는 자 캡틴 아메리카를 가두는 그 도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레고는 양쪽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자 유리 스티커를 붙여줍시다. 자, 이거 두 개로 붙여서 주시는데요. 자, 여기 저쪽 한쪽으로 쏠렸다. 자, 또 하나 뜯어 주셔서 자 이렇게 저렇게 붙일 때는 이렇게 붙여야 정확히 붙이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런 유리창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신 상황에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밑에다가 빨간 거 두 개를 연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주시고 문 하나 더 갖고 오셔서 위쪽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 또 하나 갖고 오셔서 이것도 재밌네. 자, 빨간색 문이라는 거 보통 이제 크리에이터에도 잘 보기 힘든 제품이었는데 저는 빨간색 이런 문은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스티커 두 개 갖고 오셔서 자,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양쪽 길이 재서 제가 아까 처음에는 미련하게 붙였네요. 그러니까 균형도 안 맞고 자, 이렇게 또 띄우셔서 자, 요렇게 양쪽 사이즈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자, 블록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자, 도어락이 들어갑니다. 도어락이 들어가서 띠띠띠띠 아, 룰로 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드신 걸 이쪽에다가 하나 껴주시면 되겠는데 자, 요 안에 이제 나중에 저기 캡틴 아메리카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셨어. 위쪽에다가 요거 하나 껴주시고 두 개를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끼워주시네요. 자, 위쪽에다가 두 개 튼튼하게 끼워주시고 바닥에다가 자, 요런 이제 그 플라스틱 사슬 자, 이렇게 갖고 오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어락이 들어간 건데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열리는 거고 이따가 태우는 건 이따 보여드릴 거고 자, 이 상황에서 자, 이 블록을 어떻게 끼우려는 거야? 좀 애매해. 자, 이 위에다가 이제 구멍에다 그냥 끼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두 개 끼우는 부분 있잖아요. 두 개 끼우는 걸 이쪽에다가 걸어 주십니다. 걸어 주셔서 자, 이쪽에다가 눕혀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 그 가운데 그게 들어가고 요걸로 이제 내려서 닫아주시는 거리 장치까지 그래서 안 빠지게 아하, 완벽한 감옥 도어락으로 눌러주셔서 이쪽에다 감옥 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배 가운데 저게 있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긴 하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거 닌자고 드래곤 저번에 그 제품에서도 로이드 감옥 한 번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드래곤이 워낙 컸었는데 저거는 제품에서 너무 저게 커.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셔야 양쪽 균형되게 붙여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붙여주신 거를 자 위쪽에다가 이걸 끼워주셔서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열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3번 이까지면 2번까지 마무리 됐고요. 3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그래도 가야지. 좀 했다 할까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자, 여기 두 개에다가 두 개, 세 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자, 이번 거 좀 반복이 많네. 자, 쭉 갑시다. 반복이 많으면 어때? 자, 아야야야야야야 내려놓고 하면 되긴 되는데 좀 보여드리기 불편해서 자, 두 개, 세 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쪽에다가 가운데다가 빨간 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 줍시다. 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네요. 자, 이번엔 이렇게 또 여섯 개. 아따, 단순 작업이구나. 자, 살다가 보시면 이런 단순 작업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시는 건 항상 새로운 걸 배우시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무슨 뭐 다른 영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보시게 되면 대부분 몇 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면 이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고 거기 찾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2016년도 살아가시면서 그 일 속에서 멋지게 재미도 찾고 의미도 찾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그란 거 근데 동그란 거른다. 자, 네모난 걸로 그냥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쪽에다가 이거 끼워 주셨어. 자, 해놓으신 상황에서 이번엔 또 뭐야? 자, 빨간 거를 먼저 끼워주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이 동그란 거를 있는 블록을 바깥쪽으로 끼워서 주시고요. 자, 네 개짜리 두 개를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뭔가 좀 복잡한 독특한 느낌의 블록이 나오는데요. 이거 여기 좀 재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끼우신 상황에서 이 블록을 가지고 이쪽에 바깥에다가 하나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맨 끝에다가 하나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반복돼서 가는 겁니다. 자, 저기 걸은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잖아요, 가운데. 자, 여기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어우, 꽤 이쁘겠는데, 만들고 나면. 자, 여기 요 제품에서 가장, 물론 뭐 다른 제품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꽤 독특하고 이쁘장하게, 아야야야야야. 조금 살짝 올려야겠죠? 밑에가 저기 붙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고. 두 개 더 남았습니다. 짜잔, 짜잔, 짠, 짜자잔. 살짝 올려주시고. 자, 이것도 끼워서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저기다가 하나 넣어주시고. 이것도 살짝 올려주시고. 자, 무슨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그런 느낌. 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희한하게도 꼈다. 자, 껴주신 상태에서, 자, 아까처럼 이쪽에 요거 하나 껴서 주시고, 안쪽에다가 부서지지 말라고 요거 하나 껴주시고, 위쪽에다가, 자, 이쁘장하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껴주시고, 자, 요거 두 개를 가져다가 위쪽에다가 덮어줍시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무슨 뭐 발전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된 거 만들어졌고,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요거는 대칭으로 또 똑같이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자, 뭐 이렇게 많이 붙여. 그래, 많이 붙여라. 자, 붙여주시고, 요거를 가져다가 요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셔서 위아래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쪽에다가 위에 한켠 껴주시고, 밑에는 자, 기타란 걸로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약간 대칭으로 만들어 주신 걸 껴주시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자, 무슨 터빈 뭐 발전소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번에는 밑으로 돌려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많이 나 있죠? 여기에다가 자, 블록을 가져다가 하나, 핀 가져다가 둘, 꽉 눌러줍시다. 셋, 그 다음에 네 개. 자,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요. 껴주신 거를 가져다가 자, 이렇게 돌리셔서 자, 이 배 앞쪽에다가 끼우신 분 네 분 들어가 있죠? 자, 저 두 개를 맞춰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쪽이 앞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자, 뭐 입 같은 게 있어도 작게 벌어지고 있으면 더 멋있을 텐데, 입이 벌어져서 앞으로 저기 앞으로 나가게, 그건 아니고요. 자, 이제 몇 피스 안 남았습니다. 달려가 보도록 하지요. 자, 자, 어떤 멋진 제품이 될지. 자, 마블 영화가 또 올해 또 뭐가 또 나올지. 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경사된 블록 두 개 가져다가 양쪽에다 낑겨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양쪽에다가, 자, 요거 하나씩 평평 갖고 끼워주시고. 자, 어떻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벌써 이 작은 블록들로 이렇게 멋진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2016년도 이렇게 블록 하나하나 쌓는 기분으로 멋지게 하시다 보면 어느 12월 달쯤 되시면 내가 벌써 이렇게 많이 이뤘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이쪽에다가 요거 갖다가 이렇게 끼워서 올려주시는데 살짝 끼워서 쉽게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열어 주셔가지고 자, 저쪽에다가 자, 저 뭐 이거 빨간 거 좀 발사하는 부분 두 개 들어가다 끼워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닫아 주시면 이거 여분의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쪽에다가 보시면 자, 여기도 또 미사일 끼우는데 뭐 여기 발사되는 부분이죠. 미사일은 이런 사이즈의 제품 치고서는 조금 작다. 자, 이렇게 하나 두 개 끼워 주시고, 자, 여기 블록들이 있는데 또 빼먹었다.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두 개 더, 세 개, 네 개 껴주시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자잔. 자, 다 완성이 됐는데요. 자, 기능적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구성이야 뭐 잠수함 하나하고 그다음에 뭐 미니 잠수함 하나 들어 있고 미니 피규어 네 개 정도 들어 있는 제품이라고 제품의 아이언 스컬 잠수함 공격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뭐 이쪽에 보시면 이쪽을 열어 가지고 아이언 스컬이 탈 수 있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갈 땐 이게 빠져야겠죠? 자, 빠지셔 가지고 서서 타나? 서서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서 들어가네요. 아이고, 머리가 걸리는구나. 서서 타니까. 자, 앉아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뒤에다가 앉아서. 근데 조종칸은 따로 안 보이고요. 자, 조종칸은 따로 없고.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저쪽에서 이제 조종하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 요 가운데 같이 이제 감옥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위에 열어주시고 요거 빼주신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저 쭈쭈쭈쭈쭈 비밀번호 눌러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게 되면 자, 캡틴 아메리카 방패 빼서 자, 이 안에다가 캡틴 아메리카를 가둡니다. 아, 불쌍한 캡틴 아메리카 방패도 들어가겠네요. 자, 비밀번호 뭘까요? 자, 비밀번호를 퀴즈로 이벤트로 할까? 자, 이렇게 갇혀서, 자, 이제 저기 스컬하고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 숙적인데 캡틴 아메리카 이제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놓은 거고. 자, 기능적인 건 뭐 그 정도가 다고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쉽게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닫아서 주시면 되겠고, 요 안에, 여기 보시면 양쪽에 슈터 있어서 자, 총알 발사하실 수 있고요. 여분의 총알은 요 안쪽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있는 제품이고. 뭐 기능이 없네. 자, 기능은 그 정도고 이쪽에 있는 거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라고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박스 이미지 컷이나 그 제품에 봤을 때 비해서는 조금 단순한 느낌? 그 밑에 쪽이 아주 좀 멋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데 물살을 가르는 그 고래의 입 같은 고래 수염 그런 것처럼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로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위쪽에도 로고 표시되어 있고요. 문 열리고 닫히고 정도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앞쪽의 모습 이렇게 전함식으로 되어 있고 옆쪽의 모습이고요. 자, 대각선 쪽의 모습 이런 식의 되어 있는 제품이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데 길이가 한 23cm, 옆으로는 12cm, 뭐 높이는 한 9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추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히드라 드라이버, 히드라 뭐 헨치맨 해가지고 자, 물속에서 이렇게 저 물갈퀴 달고 스킨스쿠버 같은 느낌으로 쫙 작은 걸 달고 이제 물속으로 헤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제 물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토리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레드 쟤한테 잡혀가가지고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이제 아이언맨이 구하러 오는 겁니다. 자, 수중용 마크 37번 해머헤드를 입고 딱 돌아서 공격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아이언맨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 뿅 떨어지고 쟤는 날아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이제 아이언맨이 슉슉슉슉 피하면서 나와 이놈아 그러면서 숨어서 치사하게 뭐 하냐 하면 얘가 이제 딱 나오는 거죠. 레드 스컬이 딱 아이언 스컬이 돼가지고 자 얘도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자 이제 아이언맨하고 이제 대판 싸우는 거죠. 자 쫙쫙쫙쫙 막 싸우고 있는 동안에 조종사가 없는 관계로 요게 이제 풀리게 됩니다. 조종 풀리게 되는 관계로 쭉 떨어지면서 예, 저기 있는 고리 부분 빼주시면 되고요. 자 빼주시면서 이게 이제 바닥에 쿵 부딪히면서 자 이 도어락이 고장이 나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해서 이런 네가 나를 가둬 이놈아 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공격을 하면 되겠죠. 자 방패 들고 계시고 자 가서 혼내주고 나서 네가 나를 가뒀어 짠짠짠짠 하시면서 자 이번엔 반대로 레드컬에다 가두시면 되겠죠. 가두셔서 자 다시 여기다가 태워서 태웁시다. 자 이렇게 낑겨서 올려서 태워주시고 자 이걸 이제 잠수함을 접수해서 캡틴이 타고 하하하 잠수함 하나 얻었다. 자 잠수함 얻어서 자 떠나시면 되는데 방패 때문에 문이 안 닫힌다. 아이언맨하고 떠나서 행복한 세계로 가서 산다는 이 스토리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 4개랑 자 이런 잠수함이랑 요 저 헨치맨의 미니 뭐 저거 드라이버 뭐 저거 뭐야 뭐 워터 뭐 뭐라고 되는데 물속에서 타는 뭐 잠수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들어있는데 좀 박스 컷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기대가 상당히 됐었는데 좀 만들고 나니까 뭐 기능적으로 좀 입이 좀 벌어진다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능은 없고요. 그냥 좀 단순한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뭐 보시는 분들 따라서 뭐, 와 좋을 것도 있고 아무래도 뭐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 스토리가 좀 가미가 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뭐 봤을 때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뭐 포의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영화 보시고 나면 좀 더 멋지긴 하긴 하지만 뭐 지금 정도에서는 뭐 그냥 아 조금 생각보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335피스짜리 제품이고요. 대형마트에 가시면 51,9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 미국 레고 쇼핑몰에서는 $29.99 국내에서 좀 비싸네요. 35,000원 정도 좀 되는데 그 정도 제품이고요. 하여튼 뭐 이런 제품이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갖고 싶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것 때문에 좀 비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